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나눠준 자료 보시면 기초수학 해갖고 오매 법칙 해가지고 총정리 있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대수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뭐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전자계산기로 혹시 사용하셔야 될때 삼각함수 부분에 디그리, 레디안, 그라드 하는 게요 차이만 아시면 돼요. 디그리는 뭔가 하면 직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요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디그리고요. 레디안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이로 계산해 낼 때, 그 다음에 그라드는 뭔가 하면 100도 기준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그 전자계산기로 혹시 써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설정할 때 디그리 아니면 레디안으로 놓고 이제 설정을 해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 이제 전기를 공부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일로 온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의 값이 요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삼각형 네 개를 외우셔야 돼요. 자,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2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혹시 구하시는 데는 이상이 없으시겠죠? 이상이 있다 보고. 자, 일단 사인 45도를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S를 우리가 필기체로 적으면 요렇게 적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45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S를 요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점이 이거죠. 그죠?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코사인 45도는 마찬가지로 C를 필기체로 적으면 내나 C죠. 그럼 45도를 기준으로 C를 적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내나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그죠? 탄젠트 45도 하면은 t를 우리가 필기체로 적으면 이렇게 적죠. 그죠? 그럼 45도를 기준으로 t를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1로 오죠. 그죠? 요걸로 끝이 아니고요. 요 수치를 외우셔야 돼요. 루트 2가 얼마인가 하면 1.414입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은 2분의 루트 2와 같죠. 그죠? 그러면 1.414를 2로 나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707이 됩니다. 자, 60도고 3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60도 하면은 요렇게 그려지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고 코사인 60도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하면은 요렇게 나오니까 1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루트 3에 놓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인 30도 하면
30도로 기준으로 S를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코사인 30도 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30도 해주면 이렇게 T를 그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 수치가 세 가지예요. 루트 3이 얼마인가 하면 1.73입니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1.731을 2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죠? 0.866이죠. 그죠? 루트 3분의 1. 이 말은 3분의 루트 3이죠. 그죠? 그러면 1.731을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0.577이 됩니다. 예, 요 수치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고 계셔야 여러분들 이제 교류 문제를 풀거나 뭘 하거나 할때 이게 바로바로 풀리는데, 이걸 계산기도 못 가져가는 상황에서 이걸 뭐 계산기로 두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이 뭔가 하면 3, 4, 5, 6, 8, 10입니다. 일반적으로 요 삼각형 어디에서 많이 쓰는 건가 하면 R, X, Z 할때요 삼각형을 많이 쓰고요. 요 삼각형은 주로 어느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BA, P, PR 할때 씁니다. 그래갖고 전력 계산할 때 요걸로 가지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역률이 0.6, 0.8 나오는 게 요거거든요. 요 삼각형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피던스 계산할 때 저항을 보통 3 아니면 4 이렇게 주거든요. 그럼 그거 계산할 때는 3, 4, 5 요걸로 가지고 씁니다. 근데 요 넘어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곱하기 2죠. 그죠? 곱하기 3 하면 뭐예요? 9, 12, 15가 되겠죠. 곱하기 4를 하면 12, 16, 20이 되고, 5를 하면 15, 20, 25가 되죠. 그몇 배가 되는지를 알면은 요거 이제 나중에 계산 문제로 놓을 때, 폭소수 해갖고 계산 문제로 놓을 때 이걸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요 삼각형 4개를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되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값이 1이 나온다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저 공식에서 사인 값이 루트의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세타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교류 가면은 역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 계산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또 하나를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이 나왔을 때 세타를 거꾸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세타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든. 요 세타를 계산할 때는 요걸로 계산 안 합니다. 탄젠트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세타의 값은 아크 탄젠트의 3분의 4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로, 횡축분의 세로 종축으로 계산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만 아시면 돼요. 삼각함수에서는 더 이상 뭐 복잡하게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고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용어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하량, 전기량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전자 한 개의 개수가 얼마인가 하면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거든요. 전자 한 개의 값이. 그래서 이제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도 시험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하량 Q가 IT로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전자의 개수 곱하기 E로 계산을 하는데 전자 한 개의 값으로 계산하는데 요 E 값이 얼마인가 하면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 자체만으로 물어봅니다. 그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전화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대로인데 크기 자체는 1.60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다 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외의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인데 그 공학은 뭘 사용하는가 하면 MKS 단위계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GI 단위계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MKS 단위계예요. MKS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길이나 거리 같은 경우에는 메다로 쓴다라는 말이고요. K는 뭔가 하면 질량이나 중량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뭔가 하면 시간인데요. 시간은 세크, 그러니까 초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MKS 단위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MKS로 환산을 할줄 알아야겠죠, 그죠? 이걸 환산을 하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 12승, 아래로 12승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1보다 작은 거는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의 3승 배가 되는 거는 키로고요. K로 나타내고 키로입니다. 그 다음에 10의 6승은 M으로 나타내고 메가고요. 10의 9승은 G로 나타내고 기가고 10의 12승은 T로 나타내고 테라입니다. 예,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은 C로 나타내고 센티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M으로 나타내고 밀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은 U로 나타내고 마이크로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은 N이고 나노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P고 피코고요. 이제 요걸 일단 알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일 고 처음에 전기 쪽을 공부하다 보면 제일 이제 당황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P 값을 뭐 VI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했는데 야가 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나타내면 이 값이 뭐가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야 킬로와트가 3승을 곱해야 킬로와트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킬로가 와트의 3승이기 때문에 그죠? 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승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값이 가변하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와트에서 요렇게 갈라 그러면 10의 0승근이 1이거든요.
여기에서 무조건 빼거든요. 빼는데 키로가 얼마예요? 삼승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C값 계산할 때 C값을 계산하면은 4파이 입실론 R 요거는 이제 파라데이인데 요걸 마이크로 파라데이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의 6승을 곱해야 마이크로 파라데이가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1은 0승근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뺍니다. 무조건 빼는데 마이크로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다?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이 단위 환산이 안 되면 그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단위 환산과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시험에 반드시 다른 계산 문제를 물어보면서 당연히 단위 환산을 하게끔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자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아놓으셔야 될게 뭔가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델타. 입실론. 이타. 세타. 그다음에 람다, 뮤, 파이, 시그마, 요걸 화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파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요책 보면 화이라고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정식으로 화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파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다음에 오메가. 요거는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요게 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 그 전기 이론이나 전기 공학을 공부하실 때 당연히 이 단위 부분에서 가지고 요 환산하는 거하고 로마자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기초 정리해갖고 R만 해로 L만 해로 C만 해로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 교류할 때 다시 한번더 잡아드리겠지만, 요거는 뭘로 하는 게 나은가 하면, 페이지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파형으로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요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어차피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전열이 빠진 것 같은데. 5번이네.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서로 상호 호환하는 게 있거든요. 요걸 일단 조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에너지 변환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프린트물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나눠드린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요거와 별개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요게 뭔가 하면 에너지 변환에서 첫 번째가 전기회로예요. 전기회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로 따진다라면 어떤 부하가 되는가 하면 전동부하 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램프 같은 경우에 해석할 때 전기회로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우리가 수용가를 볼 때는 수용가 자체가 그냥 부하거든요. 그냥 저항일 뿐이에요. 하나의 저항일 뿐입니다. 그래갖고 전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인 부하 R을 계산할 때 쓰는 게요 전기회로고요. 부하로 따지면 R입니다. R.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데 부하 해석할 때 하는 거고요. 부하 설비로 따지게 되면 이건 램프입니다. 전등을 따질 때 보통 이제 전기회로를 많이 씁니다. 요거 전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제일 단순하게 그리면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IR 하는 이 옴의 법칙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전압 혹은 전위차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전기에서 기전력의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죠? 전기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기전력의 개념인데, 기전력은 뭐가 기전력이라고 하대요?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위차를 유지시켜주는 힘,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우리가 전압이다, 뭐 100볼트다, 200볼트다, 220볼트다 라고 하는 그 전압 자체가 뭘 의미한다? 기전력이에요, 기전력. 기전력이기 때문에 100볼트로 전위차가 한번 탁 만들어지면 어떻다? 주구장창 100볼트 이 말이에요. 그게 전류를 아무리 흘려보내줘도 어떻다? 100볼트는 계속 100볼트로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우리가 전압이다라고 하면 그냥 기전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기전력이라고 안 하고 전압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기계할 때 우리 기전력은 뭐였어요? 전압하고 단자 전압, 유기 기전력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하기 위하여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전기에서 전압이다 혹은 전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기전력의 개념이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전류고요. 단위는 암페어고, R은 저항이고, 단위는 오음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기회로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기회로가 있습니다. 자기회로라고 하는 거는 부하로 따지면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 L에 가깝습니다. 인덕턴스에 가깝고요. 요걸 이제 부하 설비 쪽으로 넘어가면은 못합니다. 전동이거든요. 자, 여기에 흐르는 거는 자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회로는 F는 파이의 RM이 돼요. 그래서 F는 기 자력이고요. 단위는 암페어 턴입니다. 파이는 자속이고
단위는 외부고요. RM은 자기 저항입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퍼 웨버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자기애로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갖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거하고 요거 비교하는 게 전기애로와 자기애로를 비교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거하고 대응하는 게 전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대응 관계 때문에 자기 회로의 자속 밀도는 전기 회로의 전류 밀도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걸 왜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정자계에서의 자속 밀도는 정전계에서의 전속 밀도와 같죠. 그죠? 전계와 자계를 비교하는 거하고 전기와 자기를 비교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그 전기 이론이나 전기공학에서 물어보면 굉장히 상그러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요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전자장의 혹은 정자계의 자속밀도는 정전기 혹은 정전계의 전속밀도와 같습니다. 요거하고 구분해야 되거든. 예, 요것 때문에 요 전계로와 자계로의 대응 관계를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뭘또 알아놓으셔야 되는가 하면 전계로에서의 에너지의 값은 일반적으로 뭘로 계산하는가 하면 P는 I의 제곱에 R와트로서 계산을 합니다. 요걸로 주로 계산을 해요. R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보다는 I의 제곱의 R로 계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직렬 병렬할 때 우리가 이제 전원단에서는 병렬로 걸어가지고 전압을 일정하게 하지만 수전, 그 송전단에서는 부하단, 그러니까 수전단에서는 전류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기회로에서의 전력을 계산할 때는 I의 자승에 R로 계산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기회로하고 전기회로하고 에너지를 변환을 시킬 때 여기에서는 뭘 알아놓으셔야 되는가 하면 1마력이 746와트로 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걸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열 회로입니다. 전열 회로는 이거 부하로 따지면 내나 R입니다. 전열도 R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는데요. 그 R을 우리가 저항 가열이라고 표현하고요. L을 유도 가열이라고 표현하고 C를 유전 가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로라고 하는 거는 저항 가열을 말하고요. 유도 가열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도체나 반도체 가열해 갖고 쓸 때는 유도 가열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전 가열은 그 절연체나 부도체, 그러니까 종이, 나무, 비닐 이거 가열해 갖고 접촉을 시키는 거는 유전 가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하로 따지면 RLC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하 설비로 따지면 요거는 히터예요. 그래서 전열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 H가 0.24V
PT죠. 요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kWh가 860kcal가 된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전열은. 자, 그러면 전열 회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타 도시고요. RTH가 되고 I가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단위가 도시 퍼 와트예요. 그래갖고 온도를 화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요거는 섭씨죠, 그죠? 섭씨로 나타내기 때문에 도씨가 되는 거고, 화씨로 나타내면 도 F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로 나타내면 도 K가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I에 RTH가 되는데, 세타는 뭔가 하면 온도 차입니다. 도씨로 나타낼 수 있고, 도케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는 뭔가 하면 열류예요. 열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 단위가 와트가 돼요. 암페어가 아니고. 그 다음에 RTH가 뭔가 하면 열 저항입니다. 이게 도시 퍼 와트가 되고요. 이게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 비교해 가지고 알아놓으셔야만 된다 하는 거. 특히 이제 그 전열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알아야 되지만, 저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수업상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이제 전류를 흘려 가지고 온도차를 발생시키는 게 있었죠, 그죠? 톰슨 펠티어 하는 거. 그리고 제어백은 반대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온도차가 발생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 게 같은 금속 혹은 동일 금속이면 펠튼이고, 다른 금속 혹은 이종 금속이 되면 톰슨이고, 다른 금속 이종 금속 하면 펠티어하고 제어백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그거까지 하셔야 전열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정리할 건가 하면, 그 합성치들을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합성치가 뭔가 하면, 결합인데요. 요걸 일단 미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나눠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눠드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관계없거든, 요거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적어드리는 거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예, 나, 그, 프린터로 나눠드린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어떻게 정리가 안돼 있는 걸 보면 좀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안에 떨지 마시라고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혼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걸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저항이 있고, R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콘덴스 혹은 충전 용량이죠. 혹은 캐피시턴스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C입니다. 단위는 파라데이고요. 그 다음에 코일 혹은 인덕턴스. 정확한 명칭은
자기 인덕턴스 혹은 L이고 단위는 헨리입니다. 예, 요세 개가 결합이 되는 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외우셔야 돼요. 자, 친열이 있고 병렬이 있습니다. 저항으로 할 때는 직렬이 뭐가 일정하다라고 했죠?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C로 가면 뭐가 일정하게 되는가 하면 전하량이 일정하게 됩니다. 병렬일 때는 똑같아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합니다. R로 가든 C로 가든 동일합니다. 자, 이때 직렬로 접속했다라는 말은 요 말이죠. 알트로 접속했다라는 말이니까 알트의 값은 뭐다? R1 더하기 R2가 되고요. 동일이 되면 RT는 NR이 된다는 겁니다. 개별로 값이 다른 저항을 계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뭣도 알아야 된다. 값이 같은 저항, 동일 저항도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렬이 되면 R1이고 R2가 되면 RT의 값은 얼마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 되면서 이 값은 R1 더하기 R2분의 R1, R2로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요. 동일 저항일 때 어떻다? RT는 n분의 1의 R이 된다 하는 거. 그죠? 여기까지 같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C인데요. C는 C1, C2가 되면 CT의 값이 어떻다?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 되니까 내나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동일 용량일 때는 CT의 값이 어떻다? n분의 1C가 돼요. 요 계산하는 게 뭐하고 같습니까? 저항의 병렬하고 같죠. 그죠? 자, C1, C2예요. 그러면 CT의 값은 C1 더하기 C2자 동일 용량이 되면 CT는 N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직렬하고 병렬이 RT하고 CT하고 어때요? 정확하게 반대죠. 그죠? 예,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요게 시험 보다 보면 어떻는가 하면 순간 이게 혼돈할 때가 있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저항은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죠? C를 풀다 보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항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가 재밌는가 하면 그렇게 계산했는데 보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 그죠? 보기에 답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 풀었네 하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고 어떻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잘못 풀었는데 답이 있으니까
순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러면서 답을 해버린다고. 그게 이제 코넌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코일입니다. 이 L인데요. L은 뭐가 나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가 하면 L1, L2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나온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T는 L1 더하기 L2 요까지는 뭐하고 같아요? 정하고 같죠? 그죠? 여기에 뭐가 더 붙는가 하면 더하기 빼기 2m 하는 게 붙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대를 가극성, 기계에서는 이걸 가동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가극성 혹은 가동결합인데 이거는 전류가 통일 방향입니다. 요거는 뭘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까? 점이 있을 때그 점에서 코일 방향으로 화살표를 꺼어가지고 그 화살표가 통일 방향이 되느냐, 반대 방향이 되느냐, 그걸로 따진다라고 했죠. 그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다? 점에서 코일 방향입니다. 점에서 바깥 방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점에서 코일 방향으로 줄을 꺼야 된다는 거, 화살표를. 마이너스를 간극성. 기계에서는 차동결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예, 요거는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1, L2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M이 나옵니다. 예, 요거 LT는 L1 더하기 L2분의 L1, L2 요까지는 뭐하고 같아요? 저항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하고 요건 반대야. 마이너스 일 때가 가극성입니다. 전류 통일 방향이고요. 플러스가 간극성이 돼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예, 요걸 되게 조금 혼란을 느끼시더라고. 왜 마이너스인데 가극성입니까? 하고 막 물어보더라고. 그 사람은 맥살 잡겠더라고, 그죠? 그렇게 막 물어보던데. 자, 가극성, 간극성의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요 값이에요, 요 값. 요 값이 커지는 거는 가극성이고, 요 값이 작아지는 게 간극성이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요 값이 커지는 게 가극성이죠. 그죠? 다른 거는 변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나마 변환시킬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걸 보면 플러스 해주면 당연히 커지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가 가극성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분모에 있는 값이잖아. 분모에 있는 값은 요걸 빼주면 이 값이 줄거 아니야. 분모가 주니까 당연히 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L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병렬일 때 하고 직렬일 때는 위치가 분자 분모죠. 그죠? 분자 분모가 되니까 분자일 때는 플러스가 당연히 가격성이 되지만 분모로 내려가 버리면 어떨 때 가격성이 된다? 그쵸. 마이너스일 때 가격성이 된다. 요걸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뭐할 건가 하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복소수 하겠습니다. 복소수.